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의 토크. 여섯 번째는 여러분들 효실천 뭐겠습니까? 뭘까요? 예? 안마 아닙니다. 여섯 번째 뭡니까? 뭐? 재료 뭐? 다 틀렸습니다. 우리 저 이게 인물 잘 생긴 아저씨 뭡니까? 뭐예요? 여섯 번째. 예, 실천이 뭡니까? 아, 용돈 중에는 있긴 있는데 여섯 번째 아닌데. 아, 까불어. 아이고, 아깝다. 예, 뭐? 정도만 색이 또 있긴 있는데 여섯 번째 아닌데. 아, 이쪽 편으로 가겠습니다. 이쪽 편으로. 여섯 번째. 좀 맞춰라. 아, 안에 지금 누구와 죽겠다. 아까 전에 누가 답을 했긴 했는데. 침치. 나한테 인사 잘하기. 그것도 아닙니다. 뭐. 편지 말고 또 다른 거. 아, 전화! 전화! 자, 한번 뜯어봐. 네가 잘 뜯어. 잘 뜯어. 서서. 자, 평소 연락 자주 전화하고 연락 문자 자주 하는 겁니다. 맞았어요. 아, 너무 잘 맞췄습니다. 자, 선물. 평소 부모님한테 연락 자주 하나? 아, 어때? 문자 아니면은 전화. 그래, 고맙다. 자주 해라. 그래, 고맙다. 자, 평소에 전화하고 자주 이렇게 문자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그 효 믹션 7가지를 수행하면서 정말로 그 서면 일대 국부시장을 다니면서 부모님에게 그 자리에서 전해가지고 트위터 아니면 페이스북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에 올렸는데 어머니가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왜? 문자로. 엄마 사랑해. 엄마는 오늘 효 오늘 운동해가지고 문자했는데 하니까 엄마가 언니 웬일이고 이러면서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갑자기. 자, 여러분들 이 평소 연락 자주 하기 쉬운 것 같으면서 잘 안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조금 나이가 드신 우리 학생들은 기억날 건데 옛날에 대구에서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났습니다. 그때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났을 때 보면은 그 죽는 마지막 막 불에 타가 죽는 순간에 누구에게 전화했느냐 하면은 엄마하고 아버지한테 엄마 지금 내 뜨거워 죽겠어요? 전화했습니다. 볼 때만 전화 하나 얘기입니다. 평소에 전화합니다. 평소에. 그리고 작년 4월 16일 날 세월호 물속에서 그냥 숨을 못 쉬고 물에 뽀록뽀록뽀록 물속에 따라왔는데 엄마 물 들어야 돼 숨 막혀. 요럴 때 전화 하나. 평소에 전화. 평소에 전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예. 네. 삼풍백화점 서울에서 무너지가지고 그냥 지후에 첩첩이 그냥 철근 콘크리트가 있는데 숨을 못 쉬니까 엄마 내가 왜 철근 콘크리트 하면 숨 못 쉬겠어. 요럴 때 전화하지 말고 평소에 전화해. 평소에. 알겠습니까? 예. 자, 전화 자주 드리기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효 관련 질문 백행의 근본인 효를 통한 발언세. 자, 여러분들 원하는 거 하나 뜯으세요. 뭘 뜯어가지고 여러분들 질문 하나 뜯어주세요. 뭘 뜯겠습니까? 잘 뜯어요. 바로 뜯어서 뜯어. 아, 자, 우리 학생 한번 읽어보지. 부화자녀의 속마음 공유. 아, 이거 질문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방금 학생이 뜯은 것은 부모와 자녀의 속마음 공유하기. 이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받아 적었는데 이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부모 자식이 속마음을 공유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는 부모의 생각, 자식은 자식의 생각이 있다 이겁니다. 부모는 부모의 욕심을 해가지고 내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되기를 바래가지고 학원 가라, 어디 가라, 집에 갔다 오면 한 꼼짝하지 마고 공부해라, 씻고 무조건 책상에 앉아있어라. 이런 생각만 부모는 자들이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왜? 이 마음이 서로 공유해야 되는데 공유가 안 돼요. 학생은 또 뭐냐?
학생은 또 자기 세대에 생각해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놀고 컴퓨터하고 애들하고 놀러갈 거 짜들이 개 짜놨는데 부모와 자식이 서로 마음이 서로 일치가 안 됩니다. 이 공유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효를 위해서는 나는 부모의 마음속에 들어있고 싶고 부모는 내 마음속에 들어있고 싶다는 이러한 서로의 공유를 하려면 조금씩 양보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오늘 학부모님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자식들이 지금은 신시대가 돼가지고 지금 나의 어떤 생각과 많은 생각을 다르게 가지지만 그래도 자식의 입장에서 조금 더 눈높이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자식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자식과의 서로 마음이 공유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는 부모 욕심만 세리 그냥 가지고 자식은 자기의 어떤 그런 반항적인 어떤 이런 생각만 가지다 보면 부모하고 자식하고 절대 공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부모 자식이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부모는 자식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 효는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뭐 별거 아닙니다. 자식한테 베풀고 자식을 위해서 뭔가 준다는 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좀 더 사랑한다면 자식 마음하고 공유가 되고 자식은 부모가 내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것을 좀 더 따르고 좀 더 새기고 이것을 좀 더 고상한 말로 하면 뭡니까? 효입니다. 예. 그래서 자식의 이 효와 부모의 사랑이 합쳐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서로 공유가 될 수 예,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또 하겠습니다. 자, 효실천 베스트 5. 아, 이거 돈을 좀 줘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돈이 너무 남으면 목까지 가는데 큰일 났네. 자, 자, 다섯 번째 아는 사람 베스트 5. 어? 용돈? 용돈? 뭐가 생각하냐? 나도 잘 몰라요. 용돈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 용돈, 혹시 용돈 아이가 한번 봅시다. 아, 이거 아니네. 아, 다행이다. 용돈 아니네. 예, 뭡니까? 인사! 예? 엄마 인사. 좀 비슷하긴 비슷한데. 집안일. 아, 조금 비슷하긴데. 자, 다섯 번째 뭘 같습니까? 효 실천.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효를 실천하는 실천 다섯 번째가 뭔 것 같아요? 응? 아프지 않게.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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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찾아뵙기. 아닌데. 자, 다섯 번째가 뭔 것 같습니까? 다섯 번째. 부모에게 어떻게? 설거지 좋고 예? 자 부모에게 어떻게 이렇게 좀 부모에게 우리가 좀 자 내가 그럼 힌트 하나 줄게요. 힌트 오늘 내 차를 타고 오는데 한 초등학교 한 5학년짜리 하고 아버지 엄마가 보니까 상당히 인텔이고 뭐 학교 승생인지 아주 잘생겼는데 애들도 아주 멋있는데 지하철 타고 있는데 옆에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 엄마인데 어이 하고 막 서로 반말하더라고요. 내가 야 이거 좀 어떻게 됐나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태리인데 서로 막 까대. 뭐겠어요? 예, 뭡니까? 예. 예, 자 부모에게 예 누가 엄마 자 네가 뜯어봐라. 뜯어 자 뭐라고 예의 바르게 행동한 예 자 여러분들이 아 빨리 중요한 거 가져야 돼 중요한 거 아 언제 좀 큰 거 나오는데 큰 거 아 자 이 부모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요즘은 부모 자식이 좀 친숙해지면은 더 가깝대가지고 아까 저 차 타고 오는데 엄마도 너무 멋있고 아버지도 너무 멋있는데 저런 인터넷 같은 멋있는 사람이
자식한테 서로 반말 놓게 해요. 그냥 지금은 어이 뭐 회사 파는 엄마가 어 그래하고 막 친구야 친구. 그래서 아이 그 과연 좋은 긴가 나쁜 긴가. 진짜 친한 것이 너무 친하면은 너무 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조금 그렇더라.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A라는 것은 별거 아니거든요. A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상대를 존중하고 아까 이야기한 배려한다는 겁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부모는 나에게 배품을 주시기 때문에 부모가 내게 사랑을 주셨으니까 그 사랑에 대한 고마움을 나는 그냥 따르고 부모를 섬기는 것으로서 애인을 바르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이게 가슴속에 없이는 절대 부모한테 애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A바른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또 질문했던 효 관련 질문 무엇을 우리는 또 뽑을까요? 자, 아 우리 왜 나를 안 시켜주느냐고 아까부터 계속 손짓 하는데 하나 뜯어라. 뭐 뜯을까? 자, 어, 잘 뜯어요. 아, 자, 자, 네가 자 효가 생각난 날은 자 우리 학생이 뜯은 것은 효가 효가 생겨난 날을 했습니다. 야, 이 참 이것도 어려운 겁니다. 효가 언제 생겼냐? 도대체 효라는 것이 언제 생겼냐? 효 효 언제 생겼어요? 예. 사람이 생기고 예, 좋습니다. 예, 우리 학생 말대로 이 효라는 것은 아까 저게 이야기대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바로 효가 있는 유인식으로 효는 바로 이 천지 만물 이 우주 모든 땅덩어리를 내가 보는 순간부터 효는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효라는 글자가 언제 생겨났냐면 중국의 왕 이영이라는 청나라의 유명한 학자가 1899년 중국에 가면은 아주 고대의 은나라라고 있습니다. 이 은나라에 아주 오래된 유물을 갖다가 발굴을 하다가 뼈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그걸 각골문이라는데 왜 뼈에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뼈를 보니까 그 뼈에 효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효라는 글자. 아버지가 자식한테 업힌 이런 글자의 모양이 그 뼈에 아주 오래된 중국 고대 은나라의 유물 안에 뼈에 효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자, 이 효라는 글자는 한자인데 우리 세종대왕께서 한글로서 효라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합해가지고 초성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고 다음에 중성은 사람 마지막 종성은 땅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가장 근본은 효다 해가지고 우리 소리 글자 세종대왕이 효라는 글자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근데 이 효를 1913년도에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미국에서 자비스라는 부인이 어느 날 돌아가셨습니다. 이 자비스라는 부인의 딸이 안나입니다. 안나. 딸 안나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어머니 무덤가 주위에 있는 카네이션을 꺾어가지고 어머니 관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머니 관에다가 놓으면서 너무너무 이 안나가 슬퍼서 울면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면 아 미국은 매주 한 번씩 하나님은 쳐다보는데 내를 낳은 부모님은 왜 생각하지 않는가 어머니 날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친구들하고 청혼을 했습니다. 뭐라고 청혼했느냐 어머니 날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1913년도에 청혼을 하니까 미국 윌슨 대통령이 어머니 날을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어머니 날이 만들어지가지고 지금 100년 이상을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어머니 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956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에 6.25 사변이 일어나서 미군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전쟁을 도와주고 있는데 5월 8일만 되니까 5월
둘째 주 주일날만 되니까 미군들이 카네이션을 갖다가 미국에 있는 어머니한테 보내는 이것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에 또 어머니 날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1956년도에 어머니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 어머니 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을 17년 동안 계속하다가 다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머니만 부모냐 아버지도 부모배 해가지고 어머니 날을 갖다가 197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1976년도부터 2015년까지 우리는 늘 5월 8일 5월달 둘째 주 주일이 되면은 어머니 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효의 날이 지금 우리가 행하게 되는 하나의 유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효날 아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아 예. 예. 네. 자, 그러면은 네 번째가 뭔지 한번 네 번째. 자, 용돈 바로 드리기. 용돈 바로 드리기. 바로 맞췄다. 아까 불어온다. 바로 맞췄다. 이 뭐 목소리 안 느낀다. 이거 좀 다른 거 목소리 분명해 주세요. 추가 가자. 예, 예, 이거 안 되겠습니다. 예. 예, 아, 바로 우리 학생이 부모님 용돈 많이 드리기. 요거는 이제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이가 조금 들어야지 하는 건데 아마 우리 학생이 지금 용돈 드릴 나이는 안 되지. 앞으로 이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부모님 용돈 많이 드리기 효실천 베스트 세 분의 네 번째 당선됐습니다. 자, 박수 보내주십시오. 우리 학생 아마 용돈 많이 드릴 것 같아요. 많이 주세요, 용돈. 자, 그러면은 학생 하나 맞췄는데 우리 효 관련 질문 하나 뜯어 주세요. 네. 아, 시어 잘 들어, 잘 들어. 읽어봐, 읽어봐. 예, 네, 읽어보세요. 네. 이 세상에서 효가 없어져. 저... 네. 너무 떨리라. 네? 이 세상에서 효가 없어져. 자, 우리 오늘 이 효하는데 아 무시무시한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만약 효가 없어진다면 아 이거 진짜 너무 슬픈 일인데 이 세상에 효가 없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효가 없다면은 자 우리 한번 이거 생각해 봅시다. 닭이 알을 품기 위해서 20일 넘게 알을 품어가지고 뺑아리가 알에서 깨어납니다. 그 뺑아리는 어미닭을 따라 쫑쫑쫑쫑쫑 하면서 따라다닙니다. 효가 없다면 이 닭이 알을 품을 필요도 없고 그 알에서 깨어난 뺑아리가 쫑쫑쫑 따라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효가 없다면은 부모라는 존재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효라는 것은 부모라는 존재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효인데 왜 닭이 자기의 알을 품을 이유가 되겠습니까? 왜? 자기의 알을 품는 것은 자기 새끼 뺑아리를 놓기 위해서 품는데 효가 없다면 알을 품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알에서 뺑아리가 끼어나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네. 그래서 효가 없다면은 부모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한번 하기 전에 베스트 3. 아, 이제 다 돼갑니다. 한 두 개밖에 안 남았네. 자, 자, 어. 인사 한번 볼까? 아, 아닌데. 아, 어? 유행. 유행. 아닙니다. 자. 베스트 세 번, 뭡니까? 서리. 어? 뭐? 아, 뭐? 사랑한다고 말하기 아닌데,
어? 안마 해드리기. 엄마, 니 아까부터 계속 안마만 해. 안마만 해줄까? 순종, 순종. 점수 또 우리 학생. 여기요. 흰, 어, 어, 오케이. 아, 오늘 마 인기 좋네. 그래, 저 참여 좋다. 아, 뭐? 자살하자. 자살. 자살 생각해봤나? 아, 자살 생각 몇 번 해봤어요? 자, 어? 자신 갖기. 자신 갖기도 아닌데. 아, 이 참. 결혼. 어? 집안일? 빨리 결혼하기. 빨리 결혼하기. 자, 그러면은 힌트 드리겠습니다. A 발음이 행동하기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아! 존댓말이랬나? 존댓말이랬나? 존댓말, 이거 한번 띄워라. 이거 띄워라, 살. 누구? 오! 부모님께 존댓말 쓰. 아, 부러웠나? 아! 네. 우리 학생이 부모님에게 얼마나 존댓말을 쓰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38 효원동을 통해서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달고 부모에 대한 존댓말을 쓴다면 오늘 우리 38 효원동은 멋진 날입니까? 할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세븐! 세 번째가 부모님에게 존댓말 하기입니다. 자, 부모님에게 존댓말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항상 높임말을 하고 존댓말을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아주 떳떳해지는 겁니다. 왜? 나는 부모님에게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니까요. 얼마나 떳떳한 겁니까? 자, 다음 질문. 우리 다음 질문 한번 뜯어볼 학생. 어? 한번 더 뜯어라. 아니, 오늘 보니까 아버지하고 니하고는 아주 진짜 훌륭한 오늘 참 시간을 맞이한 것 같다. 하나 더 뜯어라. 뭐? 한. 늙어서 또 혈혼할 수 있을까요? 자. 늙어서도 효를 할 수 있을까요? 늙어서도 효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 상당히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한 질문입니다. 효는 우리같이 어린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늙어서도 효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보면은 많은 어르신들이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끝까지 궁기가 차가운데도 신문지를 깔고 시간을 갖다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늙어서도 효를 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야죠. 늙어서도 효를 합니다. 효는 죽으면서도 합니다. 우리 아까 저기 학생이 자살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서슴없이 썼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인데. 효는 있죠. 나이가 많아가지고 정말로 마지막 수명을 다하고 돌아가는 그 순간에 부모에게 효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살을 했다. 자기의 목숨을 만들어준 이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저버리고 먼저 부모님보다 죽었다. 이거는 큰 불효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효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요. 우리 효사관학교에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연세가 다 많습니다. 연세가 70, 80, 90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효사관학교에 계십니다. 어떻게 효사관학교에 계신 분들이 이 많은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효라는 것을 가지고 이 차가운 돌에 앉아 계시는가? 여러분들 신기하죠? 예, 신기하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가 89 되시는 효사관학교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두 살 때, 요즘은 화장실이 다 집안에 있지만 예전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습니다. 두 살 때 화장실에서 똥을 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앞에 누가 쑥 지나갔어요. 언뜻 보니까 아버지 같은데, 두 살이다 보니까 아버지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고 한번 쓱 지나가는 것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보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89살 되시는 이 할아버지는 87년 전에 똥눈에서 봤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보고 싶어가지고 효사관학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효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연세가 들어서도 효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고귀한 목숨이야말로 바로 우리는 가장 효를 소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효는 연세가 많아도 가능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끝나갑니다. 두 번째 효 베스트. 두 번째 뜯을 분 계십니까? 너무 전보다 너무너무 참여가 너무 좋은데. 아, 이거 큰일 났네. 아까 선물 주더라. 선물 받았나? 선물 받았어. 또? 잠시만. 나도 잘 모르거든. 너 만세 참사. 네? 만세. 자, 뜯어봐. 아니, 네, 부모님 말 잘 듣기. 자, 부모님 말을 잘 듣는다는데, 네. 이 효는 부모님 말 잘 듣는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을 때 자식이 그것을 갖다가 흥하고 그에 대한 말을 갖다가 듣는다는 것은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합창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또 마침 오늘 이 자리 와가지고 앞으로 부모가 어떤 것을 시키실지게 학생이 조금 어찌 않고 기분이 나쁘지만 일단은 부모님한테 예라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예, 항상 하고 오늘 아침에 하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학생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아, 선물 드려야지. 제일 중요한 건 선물인데. 아, 선물이 안 나온다. 자, 선물이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잘 왔죠? 네, 잘 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함께. 아, 지금 몇 시입니까? 아직 시간 얼마 안 됐네. 아이고, 우리 학생도 오늘 4시간 동안 점쳐줘야 되는데, 너무 빨리 끝나면은 집에 가면 시커먹는데. 자, 그러면은 이것도 누가 우리 학생 방금 부모님 말 잘 듣는 학생 이거 하나 뜯어라. 부모님 말 잘 듣는 학생이 하나 뜯어라. 뭐 뜯을까? 네 원하는 거. 오늘 한번. 봄 좋습니다. 잘 뜯어. 봄. 자. 예, 효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은 또 있을까? 자, 우리 학생이 본을 뜯었는데 효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은 또 있을까? 자, 효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 이 효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한번 이 효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 한번 찾아와서 왜? 너무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자, 우리 효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은 것이 뭔지 부터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은 것이 뭡니까? 사람도 하고 동물도 하는 거. 세포가 있다. 세포가 있다. 세포죠.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 같이 하는 거. 묶고 베스라는 거. 아, 좋습니다. 예. 사람도 묶고, 동물도 묶고, 사람도 사고, 동물도 사고, 사람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하고. 동물 사랑하는 거 알죠? 동물 짝짓기 합니다. 동물 짝짓기 안 하면 동물 한 마리도 챙기지 못해요. 자, 사람도 묶고 동물도 묶는데, 사람도 자고 동물도 자는데, 사람도 사고 동물도 사는데, 동물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는데, 동물은 못하는 게 있다 이겁니다. 뭔지 아는 사람? 뭘? 좋습니다. 노세. 예, 사람과 동물은 정말 비슷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정의를 이뤄놨습니다. 사람은 언어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하는 동물이라고 국어사전에 적어놨습니다. 즉 이것이 뭐냐면은 동물든 사람하고 똑같이 사랑하고 다 하는데 동물은 그 사랑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효로서 표현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사람을 할 수 있죠. 그럼 잘 알았죠. 네. 알았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예. 자, 동물하고 사람은 너무나 같은데 사람이 할 수 있는 바로 나를 사랑해준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재능이 사람에게는 있는데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이제 질문이 뭐냐면은 혀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 뭐냐는 것이 질문인데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유능한 재능, 동물이 할 수 없는 재능, 나를 사랑해준 사람에게 그것을 되돌려주는 효를 행하는데 무엇이 이것으로서 존재가 되었을까? 국가에서 잘한다. 세종대왕은 셋째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가장 효를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해준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그 마음은 그를 모르는 백성 세종대왕이 너무나 책을 많이 보다가 눈이 앞이 안 보였습니다. 그를 보려고 했던 세종대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내가 앞이 캄캄해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를 모르는 백성은 얼마나 답답하겠나. 내가 눈이 안 보이는데 까막눈인 백성은 얼마나 답답하겠나. 부모를 생각하는 이 마음으로서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효를 통해 가지고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효로서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수신 장군이 외적을 무찌르기 위해 가지고 안잠을 자지 않고 머리를 짜냈습니다. 이수신 장군 어머님은 86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오래 살기를 바라는 이수신 장군의 머릿속에는 갑자기 번개처럼 스친 게 있습니다. 학 오래 산다. 학입전이라는 전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거북이 오래 산다. 머릿속에 번쩍 든 것이 거북이의 철갑선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수신 장군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효로서 거북선을 존재하게 만드는 겁니다. 유관순이는 아버지가 유중근이라는 아버지께서 밥상머리 교육 때 늘 나라를 잃어버린 내가 밥 먹을 무슨 체면인가고 했을 때 유관순이의 머릿속에는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삼일 독립정신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로서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효로서 한글이 만들어졌고 효로서 거북선이 만들어졌고 효로서 3.1 독립운동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존재했던 효가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자, 자, 무엇을 하나를 뜯을까요?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하나 뜯어보십시오. 자, 약을 떼. 뭐구요? 혀를 하면 무엇이 좋을까? 자, 우리 방금 팥부모께서 혀를 하면은 무엇이 좋을까? 이야, 이거 참 미치겠다 좋은 질문이네. 우리 팥부모님 멋지게 생겼죠? 안경 탁 끼고 진짜 너무 좋은 질문 뜯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예. 자, 혀를 하면은 무엇이 좋을까? 자, 이 혀를 하면은 좋은 것이 정말로 많습니다. 자, 혀를 하면은 무엇이 좋은지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혀라면은 결국 나를 아끼주고 나를 보살펴준 사람에 대한 존경심인데 내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상대를 존경하고 친구를 배려한다면은 혀를 하면은 무엇이 좋냐? 바로 친구가 많아져서 좋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내가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내 주위에 있는 친구를 배려하고 존경하니까 자연적으로 친구가 나를 좋아하니까 친구가 많아가지고 좋다. 혀를 하면은 친구가 많아가지고 좋다. 혀를 하면은 어떻든 아까 저기 우리 친구 이야기한 대로 부모님 말을 잘 듣는 거니까 부모님 말을 잘 듣고 선생님 말을 잘 들으면은 결국 선생님이 공부시키는 걸 잘 들으니까 효를 하면은 공부를 잘해서 좋다. 알겠습니까? 왜? 선생님 말 잘 들으니까 공부를 잘해서 좋다. 효를 하면은 친구가 많아 좋고 효를 하면은
공부를 잘해서 좋다. 야, 이거 참 혀를 나니까 좋은 게 많네요. 또 한번 볼게요. 혀를 나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니까 이웃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 잘하고 잘 섬기니까 혀를 하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칭찬을 들어서 좋다. 맞습니까? 혀를 하니까 친구도 많아지고 공부도 잘하고 칭찬도 들어서 좋다. 아, 이거 혀 하니까 자꾸자꾸 돈이 생기네. 또 봅시다. 혀를 하니까 내가 부모님을 잘 따르니까 나라의 법도 잘 따르고 사회 질서도 잘 따르고 사회 규율도 잘 따르니까 혀를 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좋아하니까 나라가 좋아한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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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도를 하니까 국가가 너무 좋아한다. 나라가 너무 좋아한다. 자, 이제 우리 혀를 해가지고 좋은 사람을 뜬다. 혀라는 것은 정말로 부모님이 내게 줬던 것을 다시 돌려주는 간절한 마음인데,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성공하고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고 성공하니까 좋다. 그럼 성공한 사람은 누군데? 링컨 아십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자기 아버지가 구두수승공이었어요. 아버지가 구두수승공인데 아버지에게 엄청 효를 낸 아들이 링컨입니다. 링컨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해가지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됐다 이겁니다. 왜? 효를 하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효를 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다 성취를 합니다. 그래서 효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니까 좋다. 자, 이제 우리는 백행의 근본이라는 이 효 뿌리를 가지고 칭찬도 받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늘 배려하니까 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여기에 이야기한 효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를 우리가 뜯어보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하나 뜯어주십시오. 예, 아, 회장님이 추운데 오랫동안. 예, 좋습니다. 예, 예. 효를 실천하는 것과 사회의 관련성은 무엇인가? 예, 아, 이거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효를 실천하는 것과 사회의 관련, 효를 하면은 뭐 사회에 뭐 무엇이 좋나? 효를 하면은 좋은 게 뭐 있나? 이런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효를 하면은 무엇이 좋을까? 자, 우리가 이제 효를 하면은 무엇이 좋은지 한번 봅시다. 효라는 것은 보면은 바로 부모가 내게 100% 줬기 때문에 내가 그 100%를 받아가지고 부모를 따르고 섬기는 건데 이 효를 하면은 사회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제일 먼저 효를 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친구에게 욕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부모를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는데 밖에 있는 사람한테 욕을 하고 함부로 잘 덤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를 하는 사람은 이 사회에 사는 사람들과 잘 부닥치고 욕을 하고 서로 이렇게 헐뜯고 하는 것들이 없어진다 합니다. 효를 하는 사람은 그런 것이 상당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효를 하는 사람은 보면은 애의가 상당히 바릅니다. 왜냐하면 부모한테 아까지게 잘하는 우리 친구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애의를 갖다가 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효를 하는 사람은 애의가 바르고 그리고 뭐 효를 하는 사람은 정치적으로는 여야가 서로 공존하고 또 노사가 경제적으로 좋고 교육적으로 학생과 승신이 서로 좋고 또 자연도 사랑하고 이렇게 효를 하는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주는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자, 우리가 이거나 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열심히 밖에 나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맞벌이를 하는데 딸이 집에 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밖에서 또 열심히 일하는데 집에 와서 또 밥을 하고 빨래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 딸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아, 우리 엄마가 바깥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안에서도 저렇게 잘하니까 나는 엄마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되겠다. 그 딸이 엄마를 위해서 해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시간을 잘 지켜가지고 밖에 나갈 적에 엄마한테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들어와서도 자기 얼굴을 보이면서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엄마한테 배려를 하는 겁니다. 예. 엄마한테 배려를 하면은 다시 밖에 나가 다른 사람한테 배려할 수 있어요. 자, 엄마가 이렇게 받았던 이런 배려를 갖다가 가지고 엄마는 또 주일이나 또 매달 되면은 할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에 찾아갑니다. 딸은 옆에서 엄마가 할머니 계시는 요양병원 찾아가는 걸 보고, 아, 엄마도 어른을 저래 섬기는구나. 나도 앞으로 엄마가 나이가 들면은 섬겨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자꾸 삭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효가 사회에 미치는 가장 가까운 연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예,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요거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자, 요거 있는 거 누구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조국자 선생님 오늘 추운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있는데 하나 뜯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말로 말고 효를 실천하는 것이 있나요? 자, 우리 조국자 선생님께서 뜯은 것은 이 효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 적힌 대로 우리나라 말고 효를 실천하는 곳이 또 있나요? 이랬는데 이 효는 이 대한민국이 종주국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홍익인간이라는 이 금국인념을 가지고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홍익인간은 빨간 인간이 아니고 보다 널리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데 보다 널리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첫 단추 자기 부모님과 이것이 잘 되면은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효로서 만들어진 나라인데 우리나라만 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다 효를 합니다. 제가 작년에 저 남미에 갔다 왔는데 남미에 가니까 페루,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 또 엄청 효를 많이 합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니까 버스에 아예 색깔을 갖다가 의자에다가 빨간 색깔을 칠해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 의자는 빨간색입니까? 아, 요 의자는 노약자들, 어버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앉아갖고 빨갛게 칠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남미, 아르헨티나 가도 어르신에 대한 존경심은 우리나라만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우리나라가 더 작대요. 얼마 전에 일본에 마소다 이노치라는 사람은 도쿄에서 큐슈까지 한 1200km 정도 되는데 1200km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왕복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치매로 똥오줌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어머니의 기지개를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꽉 1200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책에 나왔습니다. 그 일본도 마찬가지 효를 합니다. 또 중국에 얼마 전에 74살 먹는 할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99살 되는 어머니가 중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크기 때문에 아, 어머니를 이 중국 땅끝으로 구경을 한번 시켜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발 자전거에다가 모터를 달아가지고 어머니를 세발 자전거에 태우고 중국 전역을 돌면서 어머니를 갖다가 구경시켜줬던 74살 되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도 마찬가지 효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효를 하는 게 아니고 남미에 또 일본도 중국도 다 이렇게 효를 하기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가 효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효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개 남았습니다. 하나 또 뜯으세요. 예. 하나 뜯으세요. 뭐야? 자, 효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입니다. 효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1분만 지금 내가 안 했는데 부모님의 말 잘 들으면서 실천하는 거, 부모님께 존댓말 하면서 실천하는 거, 앞으로 돈 많이 벌이가 용돈 많이 드리면서 실천하는 거,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서 실천하는 거, 평소에 부모님에게 문자나 전화 연락 자주 하면서 실천하는 거, 어떤 극한 상이 생길 때 그때 전화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평소에 하세요.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내가 건강한 거, 그런 것이 효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두 개 누가 듣겠습니까? 예. 네. 자, 뜯어보세요. 뜯으세요. 뜯으세요. 아, 좋습니다. 야, 이 마지막 멋진 훌륭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시간 반 동안 결혼했는데,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쇼가, 뭐라, 뜯은 거 뭐라, 나 못 봤다. 쇼의 구체적인 뜻은? 예, 쇼의 구체적인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쇼가 뭐냐? 야, 이마! 네가 여지껏 지금 한 시간 반 동안 시부리 제끼는데, 쇼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혼자 물었습니다. 쇼가 뭐냐? 자, 우리 여기 아시는 분 제가 상 주겠습니다. 쇼가 뭡니까? 쇼! 쇼가 뭡니까? 쇼! 사진에 있는 쇼를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날씨 진짜 따뜻합니다. 오늘 봄날씨 우리 오늘 효운동해갖고 너무너무 이 하늘에서 따뜻하게 날씨를 줍니다. 효가 뭡니까? 효가 뭐예요? 우도를 존경하는 마음. 우도를 내 존경. 아, 우도는 존경. 다 효 맞습니다. 자, 사진에 있는 우리 효가 뭐라고? 사진에 있는 효. 효요? 네. 뭐, 뭡니까? 존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것도. 예. 부모를 배려하는 것. 자,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스마트폰 치십시오. 스마트폰 치면은 효의 뜻이 나옵니다. 효의 뜻이 뭐 나오냐면은 어버이를 숨기는 일이라고 나옵니다. 치면은 효 치면은 어버이를 숨기는 일이 효라고 나옵니다. 어버이를 숨기는 일이 옵니다. 자, 어버이를 숨긴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어버이를 숨긴다는 것은 자, 베푸는 거와 섬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 다른 것 같은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베푸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섬기는 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그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 섬기는 것 안에는 공경하는 것도 있고 존경하는 것도 있고 다 그것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효라는 것은 부모를 섬기는데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뜻을 잘 받들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부모를 섬기게 됩니다. 자, 부모는 자식에게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주고 자식은 그 부모의 품엄에 대한 고마움으로서 잘 따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 새겨서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효입니다. 즉, 부모와 자식은 똑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모는 나는 자식에게 해주는 것이 싫고 자식은 내가 낳았으니까 해라 되면은 효는 성립이 안 됩니다. 반드시 효는 부모와 자식이 베푸는 것과 섬기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동시에 이것이 바로 효는 부자 자유, 부모의 자유와 자식의 효성스러움이 함께 동일 선상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의 효는 성립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옛날의 효는 아주 옛날 우리 조선시대의 효는 그저 부모를 공양하고 부모를 갖다가 받드는 것이 우리의 효였습니다. 이제 21세기의 효는 부모는 자식에게 베풀고 자식은 부모에게 섬기는 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부자 자유, 이것이 바로 진정한 21세기의 상호 서로가 이루어지는 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자, 이 마지막 하나가 뭘까요? 여보, 마지막 하나 뜯을 사람. 아, 이 귀한데. 빨리도, 나. 빨리도, 나. 마지막 하나.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4시간이라는 자원봉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맞추면은 상품도 드립니다. 뜯어보세요. 자, 자, 읽어봐. 아무에게나 효를 실천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학생이 뜯은 것은 아무에게나 효를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효하면은 효는 부모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학생 빨간 옷 입은 멋쟁이 우리 학생은 아무에게나 효를 실천할 수 있을까? 아유,
질문 아주 멋진 질문이죠.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오. 또 우리 학생 마지막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뜯은 어떤 자격으로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학생 아무에게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잘 알고 이 효는 얼마나 넓게 넓게 퍼져나가는가 잘 아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효는 아무나에게 할 수가 있을까요? 입니다. 효는 아무나에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자,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효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인데 이 효는 부모님을 섬기는 이 일이 효인데 이 효는 아주 우리가 내 핵이 아주 좁게 아주 작게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효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효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이것만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딱 앉아가지고 자기 부모한테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효는 부모님을 섬기는 이 마음가짐, 이 효정신을 가지고 내 이웃도 배려하고 내 이웃을 배려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 사회를 위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 자연도 사랑하고 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류도 위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효입니다. 효는 내 부모만 그저 생각하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 기본적인 것을 점점 확장해가지고 이웃과 사회, 국과 자연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근본이 바로 뭐냐? 바로 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자연의 섭리라고 유교에서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왜? 효를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뻗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효는 아무에게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님한테 할 수 있을 때만이 아무에게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님한테 만약에 효를 하지 못하고 반발 찌꺼리를 한다든가 내 부모님 맥살을 잡고 네가 내 왜 낳았나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이 효는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계속 해가지고 생기는 일이 뭡니까?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세종시에서 여청으로 사람을 쏴주겠습니다. 왜? 부모고 횡재고 필요 없습니다. 왜? 효가 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 안산에서 인질극을 벌렸습니다. 자기 17살짜리 이모 딸을 죽였습니다.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왜? 효가 필요 없으니까. 얼마 전에 서초동에서 아버지가 엄마와 두 딸을 죽였습니다. 왜? 효가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효가 필요 없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매일매일 하루도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가 필요하고 이 효는 내 부모한테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내 부모한테 잘하는 것을 다시 내 이웃한테로 넘어가고 내 이웃한테 넘어간 것이 다시 사회로 넘어가고 사회로 넘어간 것이 다시 국가와 전 인류에 넘어갔을 때 이 효는 계속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를 백행의 근본이라고 유교에서는 이야기하고 기독교에서는 자연의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저녁이 오면은 조금 쉬면은 밤이 옵니다. 밤이 오고 조금 쉬면은 또 아침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은 점점 돌아가는데 효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효는 이웃에 하여튼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하나, 베스트 세븐 일곱 뽑을 사람 없습니까? 예, 국장님입니다. 박수, 국장님입니다. 가장, 예, 아람 들어왔습니다. 아람 들어, 예. 아, 주연발입니다. 주연발. 뜯어보십시오. 뜯으십시오. 뜯어. 뭡니까? 아유. 부모님 나와주세요. 예, 부모님께 인사 잘하기. 자, 박수. 여러분 인사 잘해야 되겠죠? 부모님께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 인사를 잘하는 것이 효의 가장 근본입니다.
자, 주목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선정한 조실천 베스트 세 분의 첫 문제가 뭐냐면은 부모님에게 인사 잘하기가 여러분들이 선정한 베스트 세 분의 왕입니다. 인사 잘하기는 바로 뭡니까? 부모님이 내가 어디 나갈 지게 어디에 가는지 알게 하는 인사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디에 나가서 돌아왔을 때 부모님에게 내가 왔다는 것을 갖다가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에게 인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에게 이 인사 잘하기 이것만 잘 된다면 아마 우리는 전혀 이 효교육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까먹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꼭 여러분들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 부모님에게 반드시 내가 어디에 다녀오겠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밖에서 집으로 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예, 내가 왔다는 것을 부모님에게 반드시 얼굴을 어떻게 보여야 된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한 것이 부모님에게 인사 잘하기입니다. 이 부모님에게 인사 잘하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오늘 마지막에 하셨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한 것을 잘 보고, 자, 한 잔씩 나눠드리겠습니까? 국장님. 예, 나눠주십시오. 자, 학생 여러분, 오늘 백지 다 받았죠? 자, 백지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출신학교 기록 다 했습니까? 기록 다 했죠? 안 그러면 제출을 해야만이 여러분 자본 다 등이 됩니다. 오늘 늦게까지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원래 계획은 2시간인데 오늘 4시간 등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기록도 했죠? 그런데 전부 다 지금 참여하고 지금 참여하고 자 지금 저분 다 오세요. 저분 지금 참여합니다. 빨리 오세요. 자, 그 뒤에 잠시 촬영 후 한번 다 오세요. 자, 학생 여러분 들어오세요. 이쪽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자, 들어오세요. 절반 앉으세요. 뒤에 보이도록 그래 좀 협조를 내세요. 자, 다같이 화이팅! 야. 하나 둘 셋 화이팅!